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더 웨어하우스 그룹의 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룹의 모든 지점은 오늘 아침 1시간 늦게 개장을 하며 8시부터 전 직원들과 조회를 했습니다. 지난달 더 웨어하우스의 닉 그레이스톤 대표는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을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어 전국적으로 전체 직원 10%에 해당하는 천여 명의 직원을 오늘 아침 정리 해고하게 됐습니다. 그레이스톤 대표는 6개 지점 헨더슨과 토코로아의 노엘 리밍, 왕가 파라로아와 존슨빌, 더니든 센터럴, 테 아와무트의 웨어하우스 스테이셔너리 등 6개 지점이 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이 회사의 직원 정리 해고 소식에 화를 내면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말도록 더 웨어하우스사의 대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보호위원회인 휴먼 라이트 커미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적 대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 차별적 말들과 욕설들을 들은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내뱉은 말들로 막상 이러한 내용들을 신고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반아시안 감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성의 표현이 농담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Human Rights Commission과 Race Relations Commission은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데이터를 기초로 한 자료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며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등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록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문제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하며 지금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커미션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미아 투안 학장은 아무리 현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영원한 외국인 Forever Foreigner라고 말했듯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작은 차별적 대우라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고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세이프는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이 13세 이상 허용할 수 있는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1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습니다. 엔제드 에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틱톡의 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틱톡은 11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세이프의 CEO인 마틴 코커는 TVNZ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용하는 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3세 미만의 자녀가 틱톡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는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틱톡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교적 새로운 앱이지만 넷세이프에서는 이미 다른 플랫폼들에서 볼 수 있던 문제, 괴롭힘, 왕따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에서는 학부모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틱톡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13세 미만의 자녀가 틱톡 계정에 등록된 것을 알게 되면 privacy에 tiktok.com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셔널 파티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검역과 격리시설의 이용 비용을 청구할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내셔널의 COVID-19 국경 담당을 맡고 있는 게리 브라운리 의원은 내셔널 정부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 3일 밤 11시 59분부터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입국하는 사람들 1인당 격리와 검역 비용은 4천 달러가 들고 있으며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미 8천만 달러의 비용을 돌아오는 키위들에게 사용했으며 금년 말까지 2억 9,800만 달러의 비용을 검역과 격리 비용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셔널 파티의 검역 격리 비용을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검역과 격리를 맡고 있는 메가누즈 주택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제 우주 장관은 내셔널 파티의 제안은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장관은 돌아오는 퀴들은 검역과 격리시설의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조사가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곧 정부의 방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우주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젊은 유권자들의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번 9월 총선에 24세 이하 유권자 등록수는 겨우 61%입니다. 지난 선거 이후 젊은 층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난 2017년 선거 당시 비슷한 시점에서는 64%의 유권자 등록을 마쳤던 것과 비교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Black Lives Matter 시위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지지하듯이 선거 전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등록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웰링턴 카운슬의 22살의 타마사 폴 카운슬러는 젊은 층들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벽을 허물고 인권 문제와 기상변화, 환경보호 부분에 목소리를 같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투표율은 2014년 선거에서는 62.7%였으며 2017년 선거에는 69.3%로 선관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9원 1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9원 0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1원 26전입니다.